직원이 이제 회사를 떠나는 경우는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회사가 싫거나, 그게 첫 번째죠. 뭐 회사가 싫으면 뭐 얄짤 없습니다. 뭐 떠나야죠. 근데 뭐 그거는 뭐 회사 시스템이 싫거나 자기 능력이 부족하거나 뭐둘 중에 하나인데, 뭐 그게 극복이 안 되면 떠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해결 가능한 부분인데, 어떤 능력을 인정을 못 받을 때입니다. 이게 뭐 정서적으로 못 받거나 경제적으로 못 받거나 어쨌든 그거는 리더가 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그 떠나는 친구가 인재라면 당연히 리더는 정서적이든 경제적이든 어떤 보상을 꼭 해줘야 됩니다. 잡아야죠. 왜냐면 인재인데 떠나면 손해인데, 그쵸? 그러니까 두 번째는 해결 가능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떠날 때인데, 이제 앞에 두 개는 나중에 따로 얘기하고, 요번에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퇴사자가 또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스타 PD, 연 PD, 몽연아 형인데요. 우리 이제 연아가 스웨덴으로 시집을 가서 이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계속 회사 있고 싶은데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이 나오는 다음 날 정도에 이제 마지막 출근이 될 텐데, 저희 이제 일주일에 한번 회의를 하니까 저는 그날 이제 안 나간다고 이제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왜? 나가서 보면은 또 눈물 날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 편지로 대신합니다. 우리 뭐지? 사랑하는 우리 연아, 우리 신채아 롤 모델, 우리 몽연아, 내 회사의 정서적 큰딸, 우리 회사 식구들의 이모. 이제 너가 떠난다니까 참 슬프구나. 지금은 뭐안울 텐데, 너가 떠난다 그래서 나는 몇번 울었어. 지금도 좀 슬퍼. 말하면서도 슬프고. 아무튼 참 내가 이렇게 못할 때잘 왜냐면 이런 관련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참 못할 때부터 사람이 올바르게 가이드를 하고 의지와 열정이 있고 진실되면은 진짜 어디까지 클수 있나, 나는 그거를 너가 보여줘서 너무 고맙고, 그다음에 한 명의 직원이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진실되게 뭐랄까 회사와 뭐 혼연일체가 돼서 일을 할수 있다는 거를, 나도 삼성에 있을 때 직원이었지만, 지금은 나는 직원은 아니지만, 직원이 나는 너가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너무 감동받았어. 그러니까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내가 쉽게 감동을 받지 않는데, 너라는 아이를 통해서 감동을 받았단다. 만약에 너가 우리 회사가 어떤 너에게 뭐 올바른 조건을 제시하지 않아서 떠난다면, 나는 뭐 무조건 더 나은 조건을, 우리 회사 갈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제시했을 텐데, 원래 뭐맨 처음에도 뭐 너가 비영리에서 일할 때 여기를 이제 내가 넘어오게 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었고. 근데 진짜 너는 뭐랄까 진실된 아이, 최고의 아이였어. 그래서 스웨덴 가서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아들 딸잘 낳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마지막 날 가지 않는 이유는 정말 눈물이 날것 같아서 그렇고, 그다음에 이게 마지막이 아니고, 나는 너 결혼식 때 가서 내가 인생에서 냈던 가장 많은 축의금을 낼 거고, 나는 그다음에 너가 우리 영원히 체인지 그라운드 객원 PD로 일하면은 너한테 파트너로서 최고의 보상을 할 거고, 너랑 앞으로 계속 꾸준하게 만날 거기 때문에, 너가 나를 다시 레귤러하게, 뭐 1년에 한 번이라도 2년에 한 번이라도 레귤러하게 웃으면서, 그때는 너무 만나서 반가워서 막 너무 웃겠지? 우리 연하를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거란다. 결혼식 때 다시 볼 거고, 그 다음에 너가 떼놓으라는 인감증명이랑 주민등록등본은 내가 회사 책상에 놓았단다. 잘 챙겨서 마무리해주고, 진심으로 진짜 너랑 나랑 뭐 아빠, 이렇게 연배로 나이가 차이 났지만, 내가 진짜 큰 딸이 있었으면은, 내가 만약에 40대, 50대였으면은 이런 딸이 있었으면 정말 최고지 않았을까라고 할 정도로 너는 나한테 최고였단다. 내가 가끔 스웨덴 영상이 나오면은 우리 연하 생각이 나서 내가 끝까지 넋을 놓고 본단다. 다행히 너가 가는 지방이 스웨덴 남부 지방이라서 천만다행이란다. 스웨덴 어떤 여인이 나와서 빨래 넣는데 눈 헤집고 가서 빨래 넣는 거 보고 그때 내가 보여줬지? 가슴이 아팠어. 우리 연하는 만약에 그러면 내가 빨래 건조기 사서 보내줄게. 걱정하지 마렴. 진심으로 최고였고, 진심으로 고마웠고, 앞으로도 계속 뭐 매일같이 우리가 함께 일은 하진 못하겠지만 정기적으로 다양한 프로젝트 통해서 계속 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한테는 체인지 그라운드는 항상 열려 있단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돌아오고 싶을 때 돌아오렴. 알았지? 진심으로 고맙고 진심으로 사랑해. 알았지? 화이팅. 안녕. 또 보자.